풍경에 취해 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는 곳 청산도인데요.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를 녹여낸 영화 사편제 촬영지로도 유명하죠. 언제 또 이런 것도 배웠대요? 어머나! 여기 웬 보랏빛 꽃들이 가득해요. 어디 봐요. 너무 예쁘다. 우와. 푸른 들판 위를 메운 탐스러운 꽃들. 살랑이는 바람 따라 마음도 일렁이는 듯한데요. 매년 이맘때 청산들은 이처럼 보랏빛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합니다. 무슨 꽃이에요?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색감이 여름에 싱그러움을 더하는 듯하죠. 작은 보랏빛의 봉오리들이 모여서 큰 꽃을 만들어낸 게 너무 신기하고 예뻐요.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이렇게 예쁘니까 분명 향기도 좋겠죠? 어? 지금 향이 약간 알싸한 게 마늘향 같기도 하고. 꽃에서요? 네? 마늘향이 난다고요? 꽃에서 마늘향이 나요. 예, 이게 우리 이제 한국 토종 코끼리 마늘, 코끼리 마늘. 그냥 마늘도 아니고 코끼리 마늘이라니. 그 와, 이름만큼 오이가? 크기도 무게도 남다를 듯한데요. 이야. 이때 올라오는 논문에 무언가. 아니 이게 정말 마늘 맞나요? 미국 때 이 미국으로 가져가지고 여기서 없어졌다가 2007년도에 미국에서 다시 우리 한국으로 가져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마늘은 없었다. 그 이름만큼이나 커다란 코끼리 야, 마늘. 한쪽이 거의 한 개씩. 놀라는 이러죠. 마늘 한쪽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애국심이 생기네요. 마늘이 제 얼굴만 해요. 그러니까. 더 크고 마늘. 옥녀 마늘. 당군 신하 때 먹던 토종 우리 한국 마늘. 아, 이 마늘을 먹었어요? 그러면 저 이미 사람인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뻐지지 더. 효과가 좋다. 그럼 같이 먹어요. 미모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코끼리 마늘 뽑기 도전. 예뻐진다. 어머. 그런데 수빈 씨, 아이고 그렇게 뽑는 거 맞아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이고 결국 일을 냈네요. 어떡해요? 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오늘 다 변상해야지. 제가 코끼리 마늘 아가씨 해드릴게요. 아, 홍보. 그러면 쌤쌤하죠. 이 코끼리 마늘로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리라. 컷. 좋았어요. 코끼리 마늘 아가씨. 파이팅.